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 대반전, 전국의 이혼 변호사들 난리가 났으며 너소용 위자료 20억 대박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연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의 애들 얼마나 잘 키웠습니까? 또한 노소영 관장이 처음부터 얼마나 내조를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연 소송을 먼저 건 것도 최태원이지요. 그러면 그동안 고생을 한 노소영 관장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SK는 대기업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게 재계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재산은 4조 원. 그런데 위자료 딸랑 65억. 그러니 노소영 관장이 얼마나 작심을 하고 그냥 칼을 갈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무려 30년 전에 그 충격적인 증거 자료들을 꺼내서 공개한 이후에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최태원 회장을 박살을 냈죠. 자,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소영 위자료 20억, 올 것이 드디어 왔다. 충격 대반전, 전국 이연 변호사들 난리나, 입꼬리 올라간 이유. 위자료 상한 단숨에 1억에서 20억, 역대 최고 위자료 나오자 법조계 술렁, 변호업계 성공 보수 늘어날 것. 전국의 이연 전문 변호사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번 노소영 위자료 20억에 이연 전문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때가 왔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을 것입니다. 대형 로펌의 A 변호사. 정말 이런 충격적인 대반전이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혼 변호사로서 그동안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혼 변호를 해달라라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노소영 관장의 위자료 20억, 한마디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중형 로펌의 B 변호사. 저희들은 지금 만나면 어떻게 이런 시대가 열렸지?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그동안 찬밥에 도토리 신세였는데 이런 충격적인 대반전 어떻게 일어난 것이지? 라는 이야기들을 저와 같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과 종종 합니다. 그동안 이혼 변호사 우리가 수임이 제일 낮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전문 변호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인격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별로 수익도 안 돼서 그동안 이혼 변호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박 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CC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역대 최대인 20억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자 법조계는 그야말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혼 소송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가사 2부 부장판사 김시철 2부가 지난 3일 최태원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25건의 위자료는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제껏 법원이 선고하는 이혼 소송 위자료는 보통 5천만 원을 넘지 않았고 아무리 많아봐야 1억 원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그동안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판사들이 선례에 비춰 지나치게 큰 액수를 선고하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위자료 산정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위자료의 상한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서도 법원이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가 늘어날 뿐더러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노소영 관장 측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을 4조 115억 12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노소용 관장에게 35%에 해당하는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에서 10%가 성공보수로 주어지는데 이번 재판의 경우 1심을 뒤집고 힘든 재판을 이겨냈기 때문에 재산 분할 판결액의 5에서 10% 범위 중 10%가 성공보수로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면 183억 원, 10%면 1380억 원입니다. 한 법조인은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는 못해도 100억 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며 시간당 금액에는 상한을 씌워뒀겠지만 확정된 재산 분할액, 위자료, 지연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를 곱하면 1300억 원대 성공 보수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판결 전인 만큼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는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은 상고심에서 위자료 산정의 적절성을 놓고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노소영 관장이 겪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금액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위자료의 성격이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는 양형과 같아서 사건의 경위와 사정에 따라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재산 규모를 반영한 산정 기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 만큼 최태원 회장 측이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최태원 회장 측은 절대 현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는
전문적으로 이혼 전문 법무팀으로 이 탈바꿈하려고 하는 법무법인 또 변호인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